모발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직업이 탈모에 영향을 줄까? 모발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 피부가 오리 괴사돼서 안 자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압구정에서 오더함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신한종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한종 원장님이랑 탈모나 모발이식 쪽에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모발을 잘못 묶으면 탈모가 잘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견인성 탈모는 곱창 밴드 뭐 이런 거 꼭 꽉 묶는 고무줄보다는 뭐 이런 게 느슨하게 묶거라 붙임머리 뭐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네. 그 머리를 묶는 행동이 탈모를 일으키나요? 네, 견인성 탈모는 이제 모낭을 이제 손상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직업군에 따라 조금씩 이제 그런 견인성 탈모라는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발레라든지 무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 직업 특성상 좀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 머리를 이제 꽉 묶으시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시면 탈모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퇴근하시거나 또는 이제 중간에 머리를 좀 풀어가지고 최대한 모낭의 자극이 계속 지속되지 않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치켜 올라갈 정도로 쫑쫑하게 머리를 묶는 분들은 탈모가 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그냥 묶는 것만으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머리 묶음 정도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붙임머리 탈모들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묶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빗질하거나 하다가 보면 땡겨져요. 네. 근데 거기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발 중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탈모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모발이식 하시다 보면? 그쵸. 기사 중에 하나가 장민호 농사꾼 모발이식 실패 빵 터져 했는데 그래서 오픈 각오를 해서 모두를 웃게 했대는데 물어보시는 게 모발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고 보세요? 안 근데 하나도 안 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난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많이 안 났다는 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반이야? 뭐 반 정도? 그런 경우 잘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염증이 너무 심한 부위에 너무 과하게 많이 심었다든지 당뇨라든지 두피 혈액 자체가 약하신 분들인데 너무 촘촘하게 고밀도로 심음으로써 그 두피 안에 혈관을 많이 손상시켜가지고 피부가 오리 괴사돼서 안 자란 그런 기저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동반된 분들이라면 확률이 조금 높고 근데 흔하다고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발이식 하는 분들한테 많이 설명한 거는 무조건 좋아지는데 좀 덜 좋아질 수 있다. 50점짜리 학생이 7, 80점 가는 거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90점, 100점이 못 돼서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만 7, 80점은 우리가 평균 이상은 대부분 하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라고 저는 사실 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컬럼인데 직업이 탈모에 영향을 줄까라고 쓰셨는데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국가대표 운동선수, 프로운동선수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몸을 혹사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탈모 유전이 있는데 탈모약을 안 드셔서 진행돼서 오는 분들이 저는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운동선수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모발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많이 심을수록 좋다. 밀도를 올리는 게 좋다라고 간혹 오해를 하시고 본인의 모발의 그 간격이라든지 밀도에 준해서 비슷하게 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종소리라든지 뭐 전두부가 조금 약한데 M자만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그것 또한 좀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촘촘하고 많이 심으면 대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괜찮죠. 그게 몇몇 케이스에서는 그렇진 않다. 특히 숱이 적고 모발 간격이 좀 넓은 분들은 그렇죠. 어떤 특정 부위만 너무 많아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지 않으세요? 비절개 때 거기 머리 뽑으면 머리 다시 나는 거 아니냐고 비절개는 머리를 뽑아서 이식하는 거다라는데 그 개념이 아마 저희가 그냥 머리를 이렇게 뽑아서 요걸 이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다시 뽑으면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대로 할 수 있죠. 와, 이번에 할 때까지 하고 내년에 또 나와 있으니까 또 하고 뒷모발을 나무라 치면 나무 뿌리째 뽑아서 옮겨 심기 때문에 뽑은 자리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렇죠. 줄기만 똑 따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뿌리째 이 나무를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무가 새로 있을 리는 없으니까 모발이식하고 모자 쓰면
탈모 일어나나요? 모발 이식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직후에도 비니 같은 걸 씌워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 쓰는 행위 자체가 그 모발 이식의 생체라든지 뭐 탈모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이제 꽉 조이게 쓴다든지 쓸리는 느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발 이식 생착률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생착률이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생착률이 뭔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서바이벌 레이트이고, 천모를 많이 이식하면 천모가 다 정상적인 모발로 잘 자라는 게 100% 생착률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90에서 95% 정도의 생착률을 기대하면서 수술을 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생착률이라는 건 모발 생존율인데 환자분들이 생착률을, 모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생착 기간은 뭐 보통은 9일에서 10일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반 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연하시고 금주, 그건 꼭 두 대는 꼭 강조하고요. 두피를 좀 진정시키고 우리 수술 후에 진물이라든지 뭐 피딱지 같은 걸 좀 제거하는 그런 병원에서 제공하는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는 거, 네. 물리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거, 긁는다든지 간지럽다고 이렇게 막 뽑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샴푸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수술 하시고 나서? 수술하고 샴푸하는 걸 굉장히 겁내하시고 또 무서워하시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수술 부위가 그 점처럼 지문으로 이렇게 빡빡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거품 내서 흐르는 물에 씻는 정도는 오히려 세균 감염이라든지 세척에 도움되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 피부에 어쨌든 균이 살아요. 피부 상재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씻고 두면 그게 이제 모발 이식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타고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 상재균을 어쨌든 너무 증식하지 않게 평소처럼 샴푸를 해주시는데 상처에는 좀 살살 해야 되는 거죠. 며칠까지 그런 샴푸를 해야 될까요?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네, 저희가 아예 그냥 거품을 내놓고 씻어내는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번을 권해요. 왜냐하면 네. 빡빡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못,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못 씻으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주 하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사실 좀 귀찮아하세요. 남자들은 물론 귀찮긴 해도 좀 사실인데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 기니까 그걸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